안녕하세요. 잇빛 이지영입니다. 오늘은 생쪽 풀 가지고 생쪽 염색을 할 거예요. 생쪽 염색은 요즘 같은 계절에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다른 첨가물 같은 거 넣지도 않고 하니까 하기에도 편해서 저는 좀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. 이게 생쪽이에요. 잎사귀 보이시죠? 잎사귀 모양은 좀 다른 모양들도 있을 거예요. 조금 이거보다 얇은 것도 있고 뭐 넓적한 것도 있고 한데요. 요즘에는 이렇게 귀한 식물은 아니어갖고 구하실 수 있으세요. 생쪽은 한 4월달 정도에 씨가 참깨씨보다도 조금 작아요. 그런 씨앗을 가지고 받아놨다가 심어서 7, 8월 요 정도에 따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물을 좋아해서 물만 많이 주면 잘 자라요. 이런 거는. 그래서 논두렁 같은 데 옆에다가 놔두고 심어 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화분에다가 하나만 키워도요 스카프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양이다. 저는 미리 요 정도로 모아놨어요. 실크 스카프에다가 오늘 염색을 할 건데요. 요 정도 약이면 즙자고도 많이 남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준비를 했고요. 잎사귀 소금 정도는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얘를 믹서기에 넣을 거예요. 믹서기에 넣어서 우리 녹즙, 시금치즙 이런 거 짜먹듯이 물 조금 넣고 갈을 거예요.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얼음 넣어서 조금 차갑게 해서 온도에 얘가 좀 민감해요. 좀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데서 하는 게 좀 더 오래 염색을 하실 수 있어서 뭐 염색을 잘 못하시는 분, 잘하시는 분 다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뭐 과학적인 근거 뭐 이런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혼자서 가볍게 기분 전환으로 하실 수 있는 염색을 추구하는 편이어갖고 지금 이렇게 그냥 넣어서 녹즙, 즙 내리듯이 즙 내서 빨아서 쓰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믹서가 갈아지려면 물이 조금 필요해서 제가 그냥 넣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좀 낡은, 저의 낡은 믹서기를 준비를 했어요. 잎사귀도 잘 따져요. 요 식물은 후투면 그냥 두루룩 떨어지더라고요. 양파만 이 집에도 있잖아요. 저는 원래 할 때 좀 많이 하니까 대용량망도 시장에 가면 파는데 한 1,500원? 한 장에? 되게 쌌었어요. 근데 요거는 집에 있는 거 재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빨간 망을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녹즙처럼 갈아줬잖아요. 그냥 넣으세요. 조금 뻑뻑하다 싶으면 물 좀 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.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즙을 짜요. 저는 오늘 실크 스카프를 준비했거든요. 미리 잘 빨아서 수빈이라고 하는데요. 물에다가 담가놨어요. 이 정도는 저는 충분해서 이만큼만 쓸게요. 완전 녹즙처럼 초록 색깔이 나왔어요. 미리 담가놨던 삼각 스카프를요, 여기다가 잘 펼쳐서 넣을 거예요. 잘 펼치는 거는 중요해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세요. 지금 혼자 할 때는요, 이렇게 잘 펼쳐서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예쁘게 이런 유리 준비해갖고 하니까 폭이 조금 좁네요. 그래도 스카프 하나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주 녹즙 같아요, 녹즙. 냄새도 풀 냄새가 나서 싱그럽고 좋은데요. 제가 주름이 안 가게 계속 이렇게 휘저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물, 지금 밥 숟가락 하듯이 내 손등 위로 물이 들어왔는데 이 천이 물 위로 많이 뜨지 않게 해주세요. 색깔이 좀 얼룩질까봐 제가 가라앉혀서 하는데요. 색깔이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니까
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녹즙 색깔이 아니라 파란빛이 조금 나와요. 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변하는 게 보여요.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. 저 이거를 물에다가 헹굴 거예요. 헹굴 때 이것도 그냥 펼쳐서 좀 넣을게요. 왜냐면 이러면 얼룩이 좀 안 지는 방향이어갖고 수건이 그렇게 스카프가 큰 사이즈는 아니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펼쳐서 하는 게 얼룩 안 지고 실패율이 좀 적으니까 펼쳐가면서 하세요. 이왕이면 아까 흰 색깔이 그냥 풀잎만 놓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. 제 손가락도 물들었죠. 얘는 금방 지워져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워낙에 장갑 끼는 걸 답답해하는 두툼한 손이라서 빼고 해요. 여러분은 이런 거 오려되면 몸에는 해롭지 않아요. 아까도 보셨듯이 풀만 썼으니까 맑은 물이 나오나 한번 이쪽으로 또 넘길게요. 집에서는 물 받아서 수돗물 막 틀어놓고 해도 좋지만 물 받아서 이렇게 간편하게 세숫대에 다 담가놓고 하세요. 이렇게 맑은 물 나오죠. 아까 첫 번째에서 좀 깨끗이 빨았어요 제가. 이렇게 해서 다리면 조금 더 연하긴 하지만 이 색깔이 뭐 날라가렸구나 하고 자꾸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얘를 삼배 같은 종류가 있어요. 좀 거친 느낌의 원단에다가 염색을 했어요. 이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올해 색깔이 컬러가 파란 색깔이 유행이잖아요. 근데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하늘빛이 나갖고 그걸로 옷에 입었어요.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컷에 그 옷 자랑 좀 해드릴게요. 옷이 되게 하늘색이 나와서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코사지도 남은 원단으로 흰색하고 조금 대합해서 코사지도 해서 달았거든요. 이 스카프 사진 찍으면서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는 저는 요 정도 보여드리고 색깔 봐요. 얼마나 예뻐요. 지금 젖어 있으니까 진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깔이거든요. 요거 다린 다음에 다린 컷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옷이에요. 이 쪽풀 갖고 염색을 했잖아요. 다른 거 안 넣고. 근데 이렇게 고와요. 원단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아까 스카프 실크에다가 제가 했잖아요. 요렇게 색깔이 나왔어요. 곱죠? 제 손에다 한 거. 색깔, 손 색깔하고 비슷하죠? 근데 요 이제 삼배가 약간 들어간 춤포라고 하는데 이 원단에는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. 예쁘죠? 제가 그 남은 짜투리 갖고는 코사지도 만들었어요. 제가 다음번에는 무슨 색을 염색을 하든 코사지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응용할 수가 있어요. 요거 갖고 저 상 받으러 갔다 왔어요. 자, 오늘은 생쪽 갖고 다른 첨가물 안 넣고 잎사귀만 갈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을 했어요. 여러분 응용 많이 해보세요.